오늘도 그렇고요. 최근에 뭐 비철금속 쪽, 알루미늄 쪽, 또 실리콘, 석유화학 관련주들 업종 굉장히 좋습니다. 원자재 관련주 지켜보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일단 그동안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물론 오늘도 약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을 중기적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테마들을 보게 된다라면 원자재 관련주를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된다.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구리라든지 아연 같은 경우와는 좀 다르다. 이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소재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알루미늄과 실리콘, 우리가 뭐 익숙한 소재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 뭐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현재 찍었고요. 3,2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지금 뭐 일부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자재 관련주는 단순하게 테이퍼링이 된다라면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조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구리라든지 이따 비철금속 중에 일반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쓰임새가 있는 쪽이고요. 지금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쓰임새가 이제부터 시작이고, 특히 알루미늄과 관련해서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다양한 뭐 차량 경량화라든지 소재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산업 개편 수혜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신성장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는 이런 알루미늄이라든지 석유화학 제품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흐름도 좀 살펴주시면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까지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몇 차트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장주로서는 삼화알루미늄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 현재 오늘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는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휴식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테마주의 모양과는 좀 다르죠. 15,000원대까지 주식이 45,000원대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 현재 영업이익에서 대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삼보산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덜 익숙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장만 좋다라면 굉장히 오를 수 있었던 부분들이죠. 이게 알루미늄 재생과 관련된 그러한 업체입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재생과 알루미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재생과 관련해서 삼보산업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화알루미늄과 삼보산업을 봤다라면 남선알루미늄 같은 회사도 좀 봐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후발주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후발주자보다는 삼화알루미늄이 훨씬 더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차트상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역시 대장주로서는 삼화알루미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경박에서 알루미늄 밭까지 동박에서 알루미늄 밭까지 움직이는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량 경량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루미늄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스테인리스까지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황금 ST 같은 종목까지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에 있어서의 그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최근 워낙 급등을 해서 가격 전략이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좀 조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정을 한 이후에 37,000원 정도가 깨지면 조금 뭐 진입을 좀 멈추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조정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한 5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달력은 열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차용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